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좀 알아봅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얘가 뭐였어요? VV. V는 void라고 표현했어요. 공극. 공극의 최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표현해 본다면 이는 뭐라고 표현돼? 공극 B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비라는 것은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흙 입자 안에 최적에 대한 공급의 최적의 비야. 봐, 흙 입자 안에 채워져 있는 공급의 비. 흙 입자 안에 물과 공기가 이만큼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 얘를 이만큼 갖고 있었어.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이 값에 대해서 소수로 나오죠. 흙 속에 이만큼 물과 공기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냐면 얘가 비교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태어난 거니라고 하는 거죠. 흙 입자만의 최적이 어떻게 돼? VS. 흙 입자만의 최적과 뭐하고 뭐? V? V를 비교한 거라는 거예요. 흙 입자만의 볼륨. VS와 이 VS와 뭐? VV. 물과 공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어진 공간과의 비. 이거를 표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값은 대다수 항상 소수예요. 소수. 소수. 소수 값을 우리가 대다수 갖다 씁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에 대한 것만 잊지 않으시는데 왜 제가 자꾸 강조하냐. 얘가 이거의 비잖아. 이거의 비니까 한사푹 펐을 때 얘가 이 부분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비교해 보자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공급비라고 하는 것은 VS분의 VV에 대한 B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결론적으로는 뭐다? 0보다 클수 있다는 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 이유가 어떤 녀석이 문제를 일으켜?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얘는 뭐가 되는 거냐? 공극률이야. 공극률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 공극률을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얘도 공극이야. 근데 얘는 공극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형태로 나오냐? 흙 전체 최적에 대한 공극의 최적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야. 얘하고는 달라. 흙 입자와 공극의 차라면 얘는 뭐? 흙 전체. 흙 전체에 비야. 흙 전체에 비해서 공극이 차지하는 거. 그걸 우리가 B로 표현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얘는 흙 전체니까 V. 그때 나타나는 공극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니까 어떻게 돼? VV.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을 해. 아, 얘하고 얘가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자꾸 저 녀석 떠들어. 엄청난 차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엄청난 차가 생기는 거냐면 공극비라고 하는 건흙 입자와 공극이 차지하는 비를 표현하는 거고 공극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흙 입자에서 공극이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사부로 한번 와봅시다.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야. 우리가 한사 푹 펐어. 이 한사를 푹 펐는데 이 한사 푼 거에 얘가 점토옥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점토옥이든 모래옥이든 뭐 점토가 대부분 말이 되겠죠. 이 안에 차지하고 있는 점토흙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점토의 양, 순수한 흙의 양보다 더 많은 경우가 물이 있어요. 점토는요, 지 등치보다 3배 이상 물을 땡겨요. 그러니까 지 입자 하나보다 물을 지 등치보다 3배 이상 땡긴다고. 그래서 점토는 뭘 갖고 있어? 점착력. 점착력이란 붙으려는 힘이잖아요. 그 붙으려는 힘을 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물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물로 각각 땡기고 있어. 그러니까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한사 푹 펐을 때 실제적인 흙의 양이 이만큼이고, 물의 양이 이만큼을 거의 다 차지해서 이만큼. 요만큼이 공기.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클수 있어요? 흙은 이만큼인데, 물이 이만큼, 공기가 이만큼. 그러면, VV가 뭐라 그랬어? VV가. 물이 갖는 최적, 공기가 갖는 최적이라고 했는데, 얘가, 요 녀석보다 어떻게 돼? 더 많잖아요.
더 많으니까 얘 값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어? 얘 값이 1보다 클 수 있다는 거야. 1보다 클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비교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공공률이야. 공공률. 공공률이라고 하는 것은 흙 전체에서 공급이 차지하는 양이야. 다시 한번 일로 끌고 들어와 볼게. 얘가 이제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한사푼 거야. 한사 펐어요. 한사푼게 전체가 이만큼이야. 전체가 이만큼인데 흙보다 공급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보다 더클수 있다고 한다면 얘보다 흙이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이 더클수 있다면 전체 이만큼에서 공급이 이만큼이야라고 표현했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삽을 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흙보다 공급이 더 많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흙이 없어. 전체가 삽인데 흙이 없대. 얘가 1이 된다는 소리는 공급률이 1이 될수 있다는 말은 얘가 1이 될수 있다. 1보다 클수 있느냐, 작을 수 있느냐를 떠나서 1이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떠져보는 거야. 전체 체적에 흙 한 삽에 얘 말은 무슨 말이야? 공급이 차지하는 게 1이야. 이 말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흙한 삽을 펐는데, 삽을 찍어 올렸는데, 1이래. 공급이 1이래. 그럼 공급이 1이라는 소리는 흙이 없다는 거야. 그럼 그게 흙을 푼 거야? 안푼 거야? 빈삽이야. 내가, 막 고민 속에 되는데, 빈삽이지. 야, 흙을 펐어. 근데 공급밖에 없대. 그게 흙이야? 빈삽이잖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이 말이야. 공급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공급이 차지하는 양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공급률은 전체 체적에서 공급이 차지하는 게 1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뭐야? 빈삽이다 이거야, 빈삽이다. 내가 말하려는 게 뭐냐? 얘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야. 왜? 따라서 공급률은 1이 될수 있다. 또는 1보다 클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렇지. 그게 다답이야. 그게 다답이야. 1보다 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삽이 1인데, 이 1만큼 공극이래. 그러면 이건 무슨 삽이라고 그래야 돼? 빈삽이잖아, 빈삽. 빈삽인데 흙이 어떻게 있다고 표현을 해.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요. 왜? 공급비, 공급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되지? 안 밀로 들어가고, 뒤에 계속 나와. 그런 내용들을 할 때, N 값을 1보다 크게 구하고 그리고 있어. 막, 그럼 공급비를 구하고 있어. 그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 풀어 했는데, N 값을 주어졌거나, E 값을 줬을 때막 반대로 풀어내고 있어. N 값 구했더니 1보다 크게 나와. 그걸 또 그대로 저 대입하고 있어. 그걸 보고 있을 때난 어떤 마음이 생겨? 아, 공식에 의해서 제가 잘 풀었는데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 왜? 그 친구는 다시 어디부터 가야 돼? 일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일장으로 돌아가서 공급률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이해 잡아야 돼. 내가 다시 일장으로 가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벌써 6장, 7장, 8장 하고 있는데 그때 얘가 아직도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걔뭐 풀어내고 있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 아유, 아직도 공급률을 모르는구나. 다시 일장으로 가야 되네. 걔는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공급비는요, 1보다 클수 있습니다. 공급률은 절대 1보다 클수 없어요. 그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가 이말 하면서 속으로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 많아요. 왜? 토지는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니까 학교에서 배웠거든. 배웠을 때 헷갈렸거든. 공급률이 1보다 클까? 공급비가 1보다 클까?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이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이 헷갈리는 거야. 전체 체적에 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이 비야. 아니, 률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그렇지. 이 100이라는 숫자는요, 토질에서 다 퍼센트를 표현한 겁니다. 다 퍼센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이 퍼센트에 대한 걸 안 써. 귀찮잖아요. 100%를 많이 넣으니까. 그럼 나온 답은 다 뭐가 돼? 소수로 나와. 그럼 소수로 나오면 거기다가 뭐 100 곱해 0 두 개 쳐가지고 나온 값으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표기하게 되면 자꾸 또 숫자를 자꾸 쓰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제가 소수로 이용하는데, 아, 공급률과 공급비가 같은 거구나. 절대 생각하면 큰일 나요. 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 어차피 퍼센트로 표현해도 계산에 집어넣을 때는 퍼센트로 집어넣나요? 소수로 넣나요? 그렇죠. 소수로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요번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매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항상 소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상관공식이 있어요. 상관공식이라는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서 응용을 하는데, 왜? 2만 구하면 2는 소수에 되는 거니까 n은 어떻게 돼요?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준 거야. 100에서 빼라. 왜? 얘는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그걸 n으로 나눠준 거예요. 6 같네요. n으로 나눠준 거거든. 이렇게 상관공식이 있어요. 얘를 구하면 얘로 바꿀 수 있고요. 얘를 구하면 얘를 바꿀 수 있어요. 8장, 7장 뭐 이럴 때 가면 항상 이거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이용해서 주거든요. 보기에서 공급비를 구해서 대부분 써야 되는데 공급률을 줍니다. 그럼 공급률을 줬으면 뭐 공급비로 다시 바꿔서 풀이를 해줘야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그럼 N값으로 주어지게 되면, N값으로 주어지게 되면 혹시나 높아지 말하는데 1 플러스 2에다가 1 플러스 2에다가 2로만 나눠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N값으로 주어졌을 때 이 값을 주어지게 조건에서 주어지면 n값을 구해야 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n값을 풀어야 되는 이 공식보다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요 녀석을 많이 쓰게 되죠. 대부분 문제에서 뭐 공급률을 줘. 공급률 주고 공급비를 구해서 이제 갖다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삼각 그 삼상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쭉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항상 이 삼상도를 여러분들이 일장에서는 항상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면서 흙의 기본적 성질이라든지 내용들을 계속 또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흙의 기본적 성질과 그 다음에 단위중량까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